하이. 나 1타 강사 보고 있었는데. 최채열이? 어, 왜 부른 거야? 아, 요즘에 누가 집에서 TV를 봅니까? 그럼 어디서 봐? 요즘엔 차에서 생활하는 시대 아니야? 야, 이 차에서 이제 그걸 다 볼 수가 있다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TV까지 전부 다. 내가 지금 이 GV80을 완전 그냥 최첨단 최신형 멀티미디어 이 시스템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자, 봐요. 따라라랑. 네, 이거 송PD 차에 설치해줬어요. 오, 언제? 유튜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어, 네, 유튜브를 딱 틀어서 최치열도 재밌지만 이거 기다려야지. 여기서 내가 제일 클걸? 요게 요즘에 대세라고. 연진아,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어때, 화질 어떤 거 같아? 화질 괜찮다. 이것도 볼 수가 있고. 응. 또 뭐 보고 싶니? 딱 바깥으로 나가.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 바로 이거! 누가 이거 요즘 집에서 보니?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진짜. 아, 이게 집보다 편하지 요즘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아, 스마트 A200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일단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던 건데 최초로 이제 재벌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드디어 공개를 한 거예요. 초간단해요. 선 설치 끝! 이렇게 설치만 하면 바로 그냥 알아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돼요. 얘가 저절로 인식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 화면이 한 번에 확 나와요. 여기에 어플이 뭐 팀앱, 넷플릭스, 유튜브부터 여기에 뭐 갤러리부터 모든 어플이 다 돼 있어요. 하나의 태블릿 PC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 필요한 어플이 있는데요? 그럼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우리 핸드폰에서 다운 받아 안 받아요? 다운 받지. 어, 검색해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차에 이런 거 하나 없으면은 진짜 이제는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사실 이런 제품들 많이 봤잖아요. 이게 보통 다 중국에서 개발이 된 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보통 판매를 하거든. 근데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같은 제품은 아예 국내 생산, 국내 제품. 그래서 AS 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용이하고 최대 장점이 발열이 되게 적어요. 내가 지금 A8에서 쓰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운전하다 보면은 핫팩이야. 진짜 핫 뜨거워, 이 정도로 뜨거워. 그래서 어,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전화해서 물어본 적도 있거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 보드 설계로 정말 발열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어, 맞아. 그리고 이 사이즈도 이게 딱 크기가 선만 연결해서 따, 끝.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데다 딱 넣어서 따, 끝. 안 보이게도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보통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16대 9 화면으로만 이게 다 고정 재생이 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로 화면이 지원이 되는 거야. 화질도 되게 선명해. 틀면은 주변 도로에 정차된 학부모님들 차들이 비상등쇼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딱 알맞게 되게 크게 잘 나오지 않아요? 어. 아, 내 지금 아우디에 있는 거는 진짜 시통만하게 나오거든. 내 이렇게 GV80에 이렇게 풀 세팅 장착해드렸습니다. 아싸.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 또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또 막 그 팀앱으로 길 찾으려 그래. 막 또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치? 어, 지금 나 지금 짜세 나와 안 나와?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재벌인데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막 유튜브 검색하고 짜세 안 나오잖아요. 헤이 구글, 팀앱 틀어줘. 알겠습니다. 어때? 나 이런 얼리어답터야.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자기네 차에 이만하게 막 팀앱이 들어갔다고 막 엄청 광고하고 하잖아요. 배 아파하지 말. 어? 우리 이만한 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큰 팀앱 봤어요? 거의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것보다 크지 않아요? 이 정도는 봐줘야 내가 길을 안 잃을 거 아니야. 요 핸드폰으로 핫스팟 연결만 해주면은, 그리고 핫스팟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 설정만 해줬잖아. 내가 차에 탈 때마다 그냥 자동 연결이 돼. 이제 앞으로 이 핸드폰으로 타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뭐 무선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 핸드폰은 내 핸드폰대로, 얘는 얘대로 하나의 태블릿 PC를 내 차에 장착을 해놓는 거지. 이런 시대입니다. 아까 같은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 같은 경우는 요 제품 자체에 고성능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겠다. 중국산이나 타사 제품 같은 경우 이것도 지원을 안 하거든. 이거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최신형이라는 뜻이거든. 그냥 우리처럼 간단하게 이 USB 선만 연결해서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이쪽에 이제 전원 케이블을 또 꽂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따로 주거든. 이거는 이제 출장 장착을 부르면 얘를 퓨즈 박스랑 다 연결을 해줘요. 대부분 이거 동종기기 같은 경우는 이걸 끄게 되잖아, 시동을. 그럼 얘도 다 종료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다시 킬 때 새롭게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처럼 서 연결하게 되면은 그걸 엄청나게 단축을 시키고 바로 내가 마지막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이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유튜브 광고 스킵이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아, 아까 전에 5초 그냥 보고 저절로 스킵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요 5초가 지나가면요 바로 저절로 광고 건너뛰니까 저절로 돼.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광고 나올 때마다 엎드렸다 졌다 요걸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처럼 팀앱을 해도 여기에 따로 이제 바탕화면에 뜨게 돼. 따닥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아까처럼
이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핸드폰하고 똑같아. 여기 딱 누르면은 내가 실행하고 있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계속 내가 맵을 띄워놓은 상태로도 이렇게 노래까지 이제 다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하고 음성 싱크가 수동 조절이 필요 없이 저절로 자동으로 다 맞춰줘. 그러니까 내가 따로 조절할 필요 없는 거야. 우후, 노래나 볼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팀협회 보고 싶어. 또 그런 게 고민이셨구만. 이럴 때는 아까 핸드폰처럼 여러 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꾹 눌러줘. 화면 분할 들었죠? 팀협회까지 같이 눌러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영상, 이쪽에는 팀앱까지 볼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원래 순정의 내비게이션까지 다 들어있네. 아, 팀앱, 유튜브, 아, 순정. 신기하지?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 절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 안 돼. 근데 오늘 이 기능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정차했을 때만 봐야 돼요. 근데 요 A200 플러스 같은 제품은 이제 차가 움직일 때도 솔직히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절대 운전할 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볼까? 아, 회장님. 아, 그리고 이거 반응력이 되게 좋네.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 아우, 잘 알려주네. 이거 진짜 좋은 점은 이 와중에도 내 핸드폰은 얘랑 전혀 별개라는 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거 연결해 놓을 때는 내 핸드폰이 이거와 연결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하지만 얘 다 따로따로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 요즘에는 진짜 이런 제품 없으면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내 거에 있는 거 여기다 주고 요 차 내 거에 달면 안 돼? 이거를? 안 돼. 뭐라고? 안돼. 이렇게 원래 매정한 스타일이었어? 정말 매정한 그만? 좋다. 좋긴 좋다. 와, 진짜 좋다. 아니, 이렇게 딱 분할이 도대체 몇 개야? 이거는 또 순정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이잖아요. 이 두 개는 아까 A200 플러스 화면이고,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제 차량 GPS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팀앱도 보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 차량들 중에서 이 GPS 기능이 좀 정보가 적거나 제한된 것들이 있거든.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GPS 안테나를 설치하면은 다 사용이 또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추가 구성품으로 다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이제 요 제품은 그 GPS 부품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되게 비싸더라고. 고가의 제품. 그리고 이런 GPS 안테나는 또 타사 제품들은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타사 제품 중에 또 되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이 A200 플러스와 같이 GPS 안테나가 가능하지만 내부에 모듈이 없어가지고 고가의 또 GPS 안테나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게 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골드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제품에는 이제 아틀란 내비가 내장이 돼 있어요. 요거는 아까처럼 뭐 핫스팟이나 데이터 연결 없이 바로 그냥 순정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비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기계만 설치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틀란 내비도 괜찮아? 신기한 사실 얘기해 줄까요? 어? 실제 그게 국내 선호도 1위래요. 아틀란 내비가.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 내장돼 있으니까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아, 일단 이게 굉장히 제품 비싸더라고요. 얼마? 네, 근데 나는 얘기를 했어요. 응. 내 또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소개를 할 거면은 나는 또 저렴하게 안 주면 안 한다. 그래서 남기지 않을 정도로 팔아라. 그래서 21만 9천 원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와, 근데 나라면 난 이거 사, 진짜. 요즘에 이거 없으면 나 운전 힘들어. 아, 근데 마블 한번 거치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르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우리 또 남자분들이 좋아했는데, 하, 내가 또 우리 5%의 또 여성 구독자들을 생각을 못했더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디즈니로 새로 나왔어요. 이제 요번에는 또 뭔가 여자 느낌 나죠. 이렇게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뭐 곰돌이 푸, 요것도 네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게끔 초고속 충전이 시작됩니다. 따릉! 이렇게 여기 양옆에 버튼이 또 다 있어요. 항상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지하나 이렇게 불빛이 꺼졌을 때도 얘가 굉장히 밝은 불빛으로 나와. 이제 여기에 음량 조절하는 것까지 있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듣기 싫다 하면 이걸 끄고 키고 끄고 키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처음에 부팅될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이따가 애들이 좋아하겠죠. 애들 좋아하겠어요? 아, 그리고 또 차 안에 막 방향제 같은 거 덕지덕지 달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보여요? 여기다가 방향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송풍구 바람에 그대로 해서 좋은 스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구성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번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와, 나는 그냥 마블 때문에 팔린 건 줄 알았는데 이 기능들이 이렇게 방향제도 들어가고 얘 따로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여기다 핸드폰으로 설치를 하면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쓰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귀요미까지. 난 이런 좀 여성여성한 느낌이 좋다. 그리고 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좋다. 우리 또 5% 여성 구독자분들 요 핸드폰 거치들한 방향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나는 성 정체성이 살짝 의심이 돼? 그럴 때도 나 좀 의심이 되는데 난 이게 이쁜 거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의심이 돼. 요 방향제라든지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A200 이게 오늘의 주요 제품이죠. 스마트 A200 플러스 진짜 오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여기 고정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거든요.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요 제품 이 A200 플러스 요거는 요즘 시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진짜 제가 강추드립니다. 요것들도 이쁘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사비 들여서라도 꼭 사고 싶은 그리고 주변에 선물까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